안녕하세요. 나라가 점점 더 막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퇴직금을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.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 정부 관계자들, 관료들, 국회의원들, 여당, 뭐 윤핵관이라고 하나요?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안 그래도 그 보수에 그참 제일 능력 없고 욕심 많고 한심한 역적 같은 놈들인데 그 놈들이 지금의 정부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쓰레기도 그런 상 쓰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런 개소리들이, 개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퇴직금의 일부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야 된다. 이렇게 막말을 퍼대고 있는 거죠. 미친놈들, 미친놈들. 노사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이해관계자인 고용주 측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쓰레기들이죠, 쓰레기들. 퇴직금을 활용해야 된답니다. 미친놈이죠, 미친놈.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라고 합니다.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입니다. 뭐라고 얘기하냐?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. 가령 월급의 4.3%는 퇴직금으로, 4%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됩니다.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%입니다. 노사가 각각 4.5%씩 부담을 하죠. 이와 별개로 사측은 월급의 8.3%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. 월급을 100만 원 버는 근로자가 있으면 9%이기 때문에 노와 사가 각각 4만 5천원씩을 부담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9만 원을 내죠. 별도로 회사가 퇴직금을 8만 3천원 적립합니다. 이때 이최 교수의 이제 제안대로 월 소득의 4%인 4만 원을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돌리게 되면 연금 보험료가 13만 원이 됩니다. 월급의 100만 원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13만 원이니까 노사가 추가 부담하지 않고도 보험료율이 13%로 올라간답니다. 그냥 말장난하는 거죠. 결국 국민들 돈 가지고 그냥 저렇게 눈 가리고 숫자를 이제 뒤바꾸는 거죠.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노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게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주를 최대한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. 뭐 쉽지 않겠죠, 당연히. 국민연금 요율이, 납부 요율이 9%에서 예를 들어 12%로 올라가면 개인도 6% 내야 되지만 기업도 6%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개수작이 생길 줄은 알았습니다.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던지시 말을 던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국민들, 서민들의 부담은 더 늘리고 재벌들, 촉불가,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지우게 하려고 저런 개수작을 벌이는 거죠.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구조가 이미 이제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. 미친놈들, 미친놈들. 이렇게 얘기하는 최 교수, 최 교수가 누구예요? 최 교수, 뭡니까?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랍니다.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. 이런 놈들이 다 뒷돈 받고 뒤에서 스폰 받아가지고 저렇게 앞에서 얼굴 팔고 이름 팔고 그냥 재벌가 촉벌가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. 의심할 수 있는 거죠. 쓰레기들입니다, 쓰레기들. 막장이죠, 막장.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하죠. 내 퇴직금으로 국민연금 손해나는 걸 메워주라고 자기들이 자산 운용을 뭐같이 해가지고 손해보는 걸왜 저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. 고용주의 동의가 중요하냐, 가입자의 동의가 중요하냐. 고용주도 가입자이긴 하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는 연금보다 퇴직금이 더 나은 거네.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또 여기에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교원들, 사학연금, 군인연금을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왜냐? 이미 공무원연금 마이너스, 군인연금 마이너스입니다. 사학연금 저것들끼리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으로 높여놨고요. 이런 부실 덩어리인 연금들을 왜 국민연금, 현재 플러스인 국민연금하고 왜 합치냐라는 거죠. 물타기 해가지고 공무원, 사학, 군인들 배불리려고 하는 거냐고요.
저는 쓰레기 같은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국민연금이 뭐 얼마나 우스우면 저들이 저렇게 얘기할까요? 퇴직금을 덜 받고 국민연금 내라고 개소리하는 걸까요?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? 대한민국의 국민들,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참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생각이 없고 자기 의견을 표출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윤석열, 뭐 윤핵관, 국민의힘, 민주당, 뭐 고위직 관료, 추경호, 뭐 이창용 같은 놈들이 그냥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장짓을 하는 거죠.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뭐 사명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감투 노릇하는 그런 막장짓을 한다라는 거죠. 어떻게 퇴직금을 덜 내고 국민연금을 더 받으라 이런 개소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.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. 믿기 어려운 얘기.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. 앞으로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?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27조 들여가지고 사기업인 건설업체에 미분양 물량을 사주라고 지시하는 나라이니 이런 얘기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죠. 민주당도 되게 싫어하는데 윤석열도 되게 싫어하는 뭐 문재인도 되게 무능력하고 한심하고 정말 뽑혀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은 참 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에 장제원인지 권선동지자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감투 쓰고 호가오위하는 거 보면 참 국민의힘도 내년에 총선에서 엉망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쁜 것도 아닌데요. 참 대안이 선택할 수 있는 저 경우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더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끼리 적대적인 공생관계로 아무나 짓거리나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. 왜이 모양밖에 안 되냐,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겁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저 대한민국에 많은 놈들이 국민들의 돈을 전부 다 덩쳐서 빼먹을 생각밖에 안 한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이왕이면 현금을 꼭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현금, 종이 돈을 쓰면서 동전을 쓰면서 소비를 얼마나 줄여야 될지를 뼈저리게 내 뼛속까지 다 이렇게 정의시켜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 있겠다. 당하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노인이 됐을 때 절반 이상이 극빈곤층으로 허덕이며 삽니다. 그런 삶을 내가 안살수 있다.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. 정말 극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겠으나 정말 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더 조심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는 습관이 꼭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